들어갑시다. 너무나도 멋있는 태양. 태양 멋있잖아요. 멋있으니까 많이 구경해도 괜찮죠. 태양이 왔습니다. 너무 멋있죠? 이글이글 거리는 태양에 도착했어요. 태양박이 아닙니다. 너무 멋있네요. 아름답죠? 여러분, 이게 모든 생물의 에너지의 근원이에요. 얼마나 상징적입니까, 이게. 태양만세. 태양만세. 아, 이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이게 지금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요. 지금 이게 엄청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래. 가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되게 멀리 있어요. 뭐가 내 뒤에서 터지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어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어이! 어, 이거 배가 너무 커가지고. 배가 너무 커가지고. 너무 이펙트가 너무 커. 잠깐만, 이거. 태양으로. 어이구, 이거 뭐야. 태양. 이거 이펙트가 너무 거대해가지고. 일단은. 돌아갑시다. 돌아가야겠죠, 저거? 배가 너무 쪼꼬해가지고. 배가 너무 쪼꼬매서. 돌아갑시다. 돌아가서. 돌아가서. 아이고. 폭죽 사이로. 일로 갔어. 어, 오. 어디였지? 아까 가던 데가 카드기였거든요. 일로 가야겠죠? 부킹을 해서 갑시다. 부킹을 해서. 하러 오프를 하러 갑니다. 중국식 폭죽놀이? 됐다. 빨아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해킹 모듈은 필요가 없으니까. 누가 환박이들 아니랄까봐 똥꼬에 싸대는 거 보소. 꽃추승 블러드 트레일. 이건 일로 이쪽으로 넣고 언더킹. 했고. 이제는 신지가 스타트 컨버세이션. 이 책을 찾아오는 게 목표예요. 책을 찾아오는 거. 이리로 가야 되는데 또 이 점프가 떨어져 있어요. 그렇죠? 사스타라는 걸로 합시다. 사스타. 사스타로 이동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점프 드라이브는 제가 그 장비를 안 하고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 이게 워프가 아무 데도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좌표가 있는 데만 갈 수가 있어요. 아무 데나 못 가. 아무것도 없는 곳은 워프가 안 돼요. 아니요, 이거 미션 다 끝나면 이제 2부 방송 끝날 거기 때문에 미션 거의 다 끝났어요, 이제. 이게 마지막 전투 미션이에요. 마지막 전투 미션하고 뭐 배달 한번 하면 끝이에요. 도착했습니다. 빨간 놈들이 NPC인데 얘네 다 잡아야겠죠? 정말 나쁜 빨간 놈들. 빨간색은 나쁘니까 얘네 다 잡아야겠죠? 얘랑 얘랑 많은 나쁜 놈들인데. 마지막 미션 치고는 별로 없네. 일단 작은 놈부터 잡을게요. 작은 놈이 더 까다로워. 작은 놈이 더 골짜기 있는 놈들이라서. 어, 뉴트 한 애가 있네? 어, 에너지 날리는 디버프 한 애가 있네? 일단은 라고는 잡고 얘네부터 잡고. 일부러 접근 안 해요. 일단 여기서 싸워요. 일단 여기서 싸우고 손에 넣고. 일단은 얘네 보내고. 생각보다 세네. 일단은 쏠 때 괜찮습니다. 다음은 작은 놈. 그 다음 파워가 있네. 얘가 문제. 얘부터 잡을게요. 얘가 지금 디버프를 날리고 있거든요. 건물인데 지금 에너지 빨아먹는 디버프를 나한테 쏘고 있어. 저부터 잡아야겠다. 일단은 좀. 아, 근데 가까이 너무 왔다. 너무 많이 가까이 왔다. 잠깐만요. 생각보다 너무 가까이 왔거든요. 일단 스톱을 써서 도망가. 어, 잠깐만. 오프제목 오네. 오, 잠깐만. 오프제목 오네. 잠깐만. 위험하다.
시즈 모드 받을게요. 일단 시즈 모드. 얘는 오프즈 먹는구나. 부스터 끄고. 부스터 끄고. 시즈 먹는구나. 괜찮아요. 시즈 모드 박으면 탱킹 안 밀리거든요. 얘네 너무 가깝나 이거? 일로 걸고. 괜찮아요. 탱킹 안 밀립니다. 탱킹 안 밀려요. 2.4에서 잡아야겠다. 2.4에서. 끄고. 이거 끄고. 그 다음에. 이거는 모아서 모아서 날려주고 이거 그러면은 얘는 금방 잡습니다. 금방 잡을 거고 그 다음에 얘도 한방 때려주고 얘도 한방 때려주고 얘네만 잡으면 돼요. 조그만 애들만 잡으면 돼요. 조그만 애들이 기록불 걸거든요. 조그만 애들이 잡으면은 오히려 큰 애들이 안 무서워요. 파워는 라곤에서 밑으로 따로 빼놓을게요. 캡은 아직 안 밀린다. 반 있어요. 반 아직 반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드론은 얘 공격하라고 하고 드론 지금 한 대 죽었네요. 한 대 죽고 한 대 죽고 하고 있지만 괜찮습니다. 여기 좀 많아요. 원래 드론은 수목공입니다. 얘네 드론 잡아야 돼요. 왜냐면 얘네 드론 안 잡으면 못 도망가. 얘네가 못 도망가게 하는 디버프가 아니거든요. 워프 못하게 하는 디버프. 얘네 드론 꼭 잡아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거 끄고요. 어 큰일 났다. 얘네 잡아야 되는데 얘네 드론. 얘네 드론 잡아야 돼요. 이렇게 못 잡냐 생각보다. 잠깐만요. 그냥 소리 한번 들려주고 마지막 거거든요. 그 다음 시즈 모드를 풉니다. 도망가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얘 잡아주고 죽고 한번 놔줄게요. 맞을 수도 있으니까. 맞는다. 죽고 맞아요. 한 대 맞았어요. 죽고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우리 도망갈 준비 한번 해줍시다. 도망가야 될 확률이 매우 커요 지금. 드론 얘는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을 것 같은데 됐어. 우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냥 드론 넣고 도망갈 준비를 합시다. 우리 20초 있으면 시즈모드 풀리거든요. 20초 있으면 시즈모드 풀려. 에너지가 없어. 에너지가 없으면 이거 못 돌리거든요. 회복하는 거를. 태양으로 도망갈 준비. 시즈모드 10초 남았어요. 아 무기 쓰지 마자. 무기 꺼요. 무기를 끄고 디버프가 버프도 끕니다. 에너지 최대한 아껴야 돼요. 수리 모드만 켜놔요. 시즈모드 풀렸어. 시즈모드 풀렸어. 워프 준비합시다. 바로 워프. 바로 워프를 워프 중입니다. 수리 모드를 눌러줄게요. 워프했어. 괜찮아. 워프했습니다. 이거 완전히 0 아니면은 도망갈 수는 있어요. 워프가 중간에 끊겨요. 근데 괜찮아. 워프 중간에도 괜찮아요. 저기서만 벗어나면 되기 때문에. 정말 멋있는 태양이 왔습니다. 겁나 멋있는 태양에. 어디지 태양? 태양에 도착했어요. 멋있는 태양. 멋있는 태양에 도착했는데 왜 태양에 두 명이 이미 있을까요? 안녕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안녕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옆에는 테이스티 멜론이라는 사람이 있네요. 오 뭐야 누맨 폭주 갑시다. 이제 에너지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회복할 동안 수주로 맞아주고 있죠. 정말 멋있게 빛나는 팔라딘의 모습. 미사일을 쏘는 모습. 미사일을 폭적을 쏘는 그곳에는 안녕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망가서 잡던 적은 그대로 있어요. 아닌 것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대로 있어요. 빅지점까지 남아있고요. 서버 점검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에너지 반 찼거든요. 한 75% 차면 갈게요. 다시 시즌 상관없어요. 어차피 시즌 장식이요. 네, 다시 미션을 하러 갑시다. 아까 많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위험하지 않아요. 가서 시즈모드 박으면은
쉽게 잡을 수 있습니다. 태양에서 벗어납시다. 다시 미션지로 가고 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몇 명 안 남았는데 일단 저거부터 뽑을게요. 저 건물 타워 있잖아요. 제가 문제야. 쟤 얘가 에너지 빨아먹어. 얘부터 먼저 최우선을 잡을게요. 일단 접근해서 에너지 빨아먹거든요. 에너지 빨아먹는 디버프 이거는 그냥 드론 꺼내서 드론이 공격하라고 하고 별로 안 봤네. 아까 저거부터 뽑을걸. 저거부터 뽑을까 그랬네. 이거는 보스니까 밑으로 내려놓고 이거 들어놓고 소개 한번 해주고 타워를 먼저 부셔야 돼. 타워가 요즘 임무야. 됐다. 잡았고 그 다음에 끄고 저로 갈 필요 없으니까 시즌 모드 봤고요. 시즌 모드 봐가지고 이거 봤어. 됐어. 이제 순서대로 잡으면 됩니다. 순서대로 잡아주면 되는데 이게 흰색 렌즈가 사오리가 좀 딸기네요. 흰색 렌즈 사오리 딸기니까 보라색 렌즈로 바꿀게요. 이게 사오리가 더 길어. 사람이랑 싸우는 거 아니에요. NPC예요. 그냥 RPG 게임에서 몹 잡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던 들어가서 몹 잡는 거예요. 인던 들어가서 몹 잡는 거. 얘를 잡읍시다. 와 이거 드론 딜로 못 때리네. 이거 못 깎네. 드론 체력 못 때리네 이거. 그러면 얘도 그냥 지원으로 합시다. 지원 뒤 지원으로 혼자서는 못 때기니까 얘를 이쪽으로 날려서 얘 잡게 시킵시다. 굉장히 귀엽게 생긴 이름도 호코볼이네요. 엄청 귀엽죠? 보고 있습니다.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죠 지금? 여기 있는데 거의 다 잡았어요. 다음은 저 위에 있는 어딘지 모르겠다. 아 여기 있네. 얘를 잡읍시다. 지금 에너지 딸려가지고요 계속 켜놓고 있을 수가 없거든. 한글 채팅은 되고요 한글 화는 안 돼있어요. 게임 자체 한글 화는 안 돼있어요. 얘 이제 죽겠다. 어차피 니네 RPG 다른 RPG 게임을 쓰는 것도 한글로 표기돼 있을 뿐이지 언어는 다 영어예요. 이건 다 외국어잖아. 멋있는 폭죽쇼. 그 다음엔 얘 잡아주고 이제 쏘고 다시 보여줄게요. 어, 일본어는 있어요. 일본어화는 돼있는데 그거 없어진대요 곧. 그 지원 이제 끝난다고 저번에 공지 나왔었거든요. 그 인력이랑 와트 메리트 떨어진다고 해서. 그니까 아니고 그게 일본어
한글화가 넥슨에서 해줬어요. 넥슨. 넥슨이랑 계약이 돼 있었거든요, 이게. 넥슨에서 대행사, 결제 대행사도 했었었는데 그 계약 기간 끝났는 계약 기간 이번에 끝났는데 그 연장 안 한대요. 별로 메리트가 없었나 봐.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 넥슨 캐시, 일본 넥슨 캐시로 2부 결제됐었어요. 지금은 안 돼. 없어졌어, 이제. 갈 이거 계속 보여 줄게요. 그다음에 미션 다 했어요. 이게 마지막 전투 미션이면 그다음 배달 미션 하나만 끝나면 끝나요. 이거 이제 갈란테라는 종 국가의 캐리어인데 이것도 그냥 판때기처럼 생겼어요. 판때기처럼 생겼고 활주로가 이 안에 있네요. 밑에 실내 활주로 밑에 활주로가 있고 잠깐만요. 다 잡은 것 같은데? 아니고 위로 올려놔야겠다. 그 다음에는 이거 슈퍼팩이요. 이건 좀 괜찮아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건 대칭으로 굉장히 잘 쏘아지게 생겼어요. 굉장히 큽니다. 3킬로짜리 전장 3킬로예요. 이건 활주로 2층이죠. 생겼고 이번 색깔도 멋있는데 스킨이 많아서 아 이것도 별로네. 어 이것도 별로다. 여러가지 스킨이 많아요. 이건 파란색은 또 이쁜 것 같아. 오 굉장히 다양한 버전의 스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국가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진짜 판때기죠. 판때기로 만든 듯한 비주얼. 활주로는 여기 밑에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기 밑에 밑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얘네 기본 색깔이 너무 녹슨색이라서 이거는 스킨이 거의 필수인 것 같아. 이런 거라든지 스킨이 있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어 잠깐만요. 보스밖에 안 남았네요. 보스 잡으러 갑시다. 이제 시즌모드 풀고 보스를 잡을까요? 보스 꽤 남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시즌모드 하고 있어서 헬이 아, 헬 보여줘. 기다려봐봐. 보스 잡고 있잖아. 헬. 이게 진짜 멋있어. 이거 멋있어요. 되게 멋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모델 자체는 굉장히 멋있는데 역시 색이 문제라서 스킨을 발라야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스킨을 바르면 굉장히 멋있게 바뀝니다. 어, 미사일 요격하는 미사일이 있어요. 사드 같은 게 있긴 한데 그 효율이 너무 구려서 아무도 안 써요. 어, 이거 광택 엄청 광태 엄청나네. 이거 고혹인데 거의? 접근해서 보라색 말고 흰색 레이드로 바꿀게요. 갑시다. 보스를 잡으러 근접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빗나오고 있네요. 흰색 레이저가 사오리가 짧은데 굉장히 그 데미지는 세게 크거든요. 사오리가 방금 너무 짧아가지고 약간 빗나간 거였어요. 근데 이제 20킬로 안에 들어왔으면 이제 빗나가지 않습니다. 거의 들이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근접할게요. 어 죽었네. 그 전에 죽어보겠네요. 너무 약한 보스였습니다. 이제 보스가 드랍한 거를 먹어야겠죠? 아이템 끌어당기는 템을 써서 끌어당기는 템 누바가 같은 거라니. 이게 어떻게 누바가예요. 누바가라니. 아이템 먹고 체크 해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션지로 갑시다. 미션지로 길... 어 누가 왔어. 누가 왔네요. 지금 뒤에 누가 왔지만 끼오시라는 사람이 왔는데 하지만 저는 이제 미션을 끝나고 이제 복귀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저한테 뭔가 하얀 게 막 날라오고 있는데 하얀 게 뭔가 날라오고 있죠. 하지만은 제가 먼저 워프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하얀 게 날라왔지만 제가 먼저 워프를 성공했죠?
흉무원 저거 공식 오피셜 거기 가면 있어요. 이델로 피디아에 있었는데 이델로 피디아가 사라져가지고 하여튼 이델로 피디아의 공식 설정에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캡슐기어가 운전하는 함선이랑 같은 상급인데 캡슐기어가 있을 경우 없을 경우 이렇게 승무원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도착했습니다. 어 여기도 미션한 사람이 있네요. 미션한 사람 많네 여기. 중국인인가? 중국인인지 일본인인지 한자네 이름이. 여기 팔라딘 또 있네. 얘는 스킨 썼네요. 파란색 팔라딘이네요. 이거 머프 시도해가지고 시점이 고정이 안되는데 파란색 팔라딘이네 얘는. 나랑 똑같은거 나랑 똑같이 미션하나. 어 팔라딘이 뭐냐면 내 배 이름이 팔라딘이. 이제 마지막 미션은 컨버세이션에서 펌프기트 미션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테스트 미션을 하고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고 밑에 걸로 할 거고요. 하고 그래서 이제 미션 끝났습니다. 이제 17번째 미션이었고요. 방금께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배달하면 끝나요. 5점프 가서 배달하면 이 미션 끝납니다. 오늘의 목표는 끝나는 거죠. 건물 터지는 게 굉장히 멋있는데 건물 터뜨리는 미션이 안 나왔네. 그게 진짜 멋있는데 건물 터뜨리는 미션. 어플을 또 하겠는데 상팔팡에 막 돌아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많네요. 콩이 안 나온 것 같거든요. 태양보다 건물 터뜨린 게 더 멋있는 것 같아. 격추시키는데 격추 못 시켜요. 왜냐면 격추시키 아무 이유 없이 때리면 안 돼요. 근데 폭죽은 데미지가 없어서 막 쏴도 되는 거예요. 공격기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걸? 오브레이요? 오브레이 켜달라고? 알았어 켜줄게. 켰습니다. 미션 하나 남았어요. 이게 마지막 미션이에요. 근데 이거 그냥 배달 미션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미션이 하청이 하청이었잖아요. 그 하청이 하청을 준 맨 첫 번째한테 보고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지금. 방금 있었던 NPC는 하청을 받은 NPC고 그 다음에 그 NPC가 나한테 하청을 또 준거죠. 하청이 하청을 준거죠. 근데 이제 걔한테 준거 했으니까 이제 걔 보고하는 것도 하청을 시키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하청의 하청을 준 애한테 보고를 하러 가는 중입니다. 보고하는 것도 하청을 시키죠.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션 끝나고 2부에서 가장 멋진 곳으로 데려가려고요? 가장 멋진 곳이라는 게 정의가 달라서 2부 게이트라는 곳이 좀 멋있긴 한데 너무 멀어요. 근데 다 모든 게 너무 멀어요. 맵이 너무 커서 이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2부는 이거 끝나고 이 미션 보고 하고 끝낼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 있거든요? 맞나? 아니네. 맞구나. 어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You are here라고 써있죠? You are here라고 써있는 여기 있습니다. 어 You are here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금 다음 게이트를 타기 위해서 오다트릭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다트릭 태양의 꼬라박을 수는 없고요. 그냥 관통만 돼요. 그냥 관통 돼요. 그냥 관통 기능과 같고 여기서 넘어서 안 돼. 2부 하는 거랑 영어 실력 느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스타크래프트 1 한다고 스타크래프트 1 한글 그 나오기 전에 했다고 해서 영어 실력이 는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늘었대요. 딱 그 정도 는 것만큼 늘어요. 이부도 딱 그 정도 늘어요. 이부도 아예 안 느는 건 아니고 딱 그 정도 늡니다. 영어 발음 꽤 좋아졌대요. 그래 딱 그 정도 늘어요. 그 정도 더 는다고? 왜 물어본 거야 그러면 나한테.
매기 왔네요. 매기 한번 볼까요? 폭죽 다 썼대요. 폭죽 없다고 하네요. 별로 쓰잘데기 없는 메일로 지금 내 메일함이 가득 찬 것 같아요. 쓰잘데기 없는 메일로 가득 차버렸죠. 어? 어 이거 자막기 만들어야겠다. 일단 2부는 이제 곧 끝납니다. 뭔가 또 메일이 왔네요. 쓰잘데기 없는 되게 갈비지 메일들이 많이 오네요. 갈비지 메일은 트래시로 보내야겠죠? 암호액 저거 되게 웃겨요. 저거 되게 웃긴 동영상인데 나중에 한번 그 자막 따라서 올려줄게요.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은 막 PVP 막 전투하고 있는데 그 파티장에 있잖아요. 지휘관이 그니까 그 자기 파티원이 암호핵이라는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암호핵이 사거리가 얼마 짧아요. 사거리가 되게 짧은데 그 타겟에서 자꾸 막 사거리 엄청 긴 사거리 닿지도 않은 곳에 자꾸 불러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파티원 중에 한 명이 막 빡쳐가지고 우리 사거리 짧으니까 좀 이상한 거 부르지 말라고 막 그러다가 막 둘이 막 싸워 막 닥쳐 막 이러다가 뭐지? 그거 뭐야 걔가 처음에 얘기한 애가 내가 파티장 할 거야 하고 이 사람이 갑자기 가로채서 막 타겟 불러주다가 막 싸우는 영상이 있어요. 위치 지정 가는 거 말고 자유로운 비행 가능하긴 한데 크게 할 일은 없어요 딱히. 그거 자유조정 가능하긴 한데 자유조정 할 일이 없어요 거의. 이것도 WASD 방향키로 조정 가능해요. 근데 의미가 없어 별로. 뭔가 또 메일이 왔네요. 저것도 보나마나 갈비지 메일이겠죠? 그렇다네요. 별로 갈비지 메일이 아닌 것 같군. 미션지 도착했네요. 스탠딩 얼마나 올라가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NPC가 어디 있는 거냐 이거? NPC가 아니고 저다 넣는 거구나. 저다 넣는 거고. 집으로 안 들어가야 돼요. 아까 거기 내 집 아니에요. 집으로 들어간 건 오토파일럿 켜놓으면 돼요. 그냥 그건 방송할 필요가 없고. 멋있는 화물선들이 막 주차되어 있네. 뭐야 내배 왜이래. 뭐 튕겨나가고 있었어. 나도 근데 이거 팔라딘은 오토파일럿 켜놓고 막 3점프하고 그래요 막 자주. 그러다 폭치기 당하면 어쩔 수 없지만 뭐 폭치기 당할 이유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실컷 다니는 거 아니면 얻었어. 그 다음에 컴플리트 미션 하기 전에 원래 스탠딩이 얼마인지 한번 봐주고 스탠딩 지금 미마타 스탠딩이 7.61이니까 컴플리트 그러면은 버그가 가끔 있어가지고 안 좋은 버그가 있어서 7.61, 7.9. 아 8 안 넘네. 8 안 넘는구나. 8, 7, 7. 지금 그러면은 다 했으니까 했고 했으니까 9, 8, 8, 8, 8, 8 만들려면은 3개월 뒤면 8, 8, 8 만들 수 있겠다. 그러면은 오늘의 2부는 여기까지. 오늘의 2부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정말 멋있는 2부 온라인.